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리입니다. 이번 시간에 진행할 강의는요, After Effects 활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After Effects를 사용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보통 프로그램을 하나 띄워놓고 작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렌더링도 하나 띄워놓고 작업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전혀 다른 프로젝트나 아니면 전혀 다른 씬을 다른 After Effects 프로그램에서 또 작업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무조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After Effects를 창을 여러 개를 띄워놓고 작업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에펙 작업 같은 경우는 메모리나 CPU 특히 이제 요즘에도 그래픽 카드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의 성능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After Effects 자체만으로 하나만으로는 CPU를 많이 끌어다 쓸수 없기 때문에요.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즉 After Effects 창을 여러 개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렌더링을 건다고 볼게요.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퀵타임으로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그냥. 그래서 만약에 제가 렌더링을 걸기 전에 이렇게 CPU 보겠습니다. 지금 관리자 모드에서 보시면은요, 0.2%. 그다음에 CPU가 지금 이 정도 사용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왔다리 갔다리 하죠. 자, 그래서 렌더링을 딱 거는 순간 보시면 자, 캡스락을 켜놓고 렌더링을 걸게요. 지금 보시면은 45%, 32%. 그러니까 많이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CPU 자체를. 그죠? 렌더 타임이 엄청나게 길거나 아니면 오래 걸리는 작업들 하실 때는요, 이 하나만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 최적화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CPU를 많이 끌어다 쓰지 않기 때문에. 렌더링은 또 CPU를 많이 쓰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10.2%, 3% 정도밖에 안 쓰는 거예요, 총. 자, 그러다 보니까 에펙 창을 여러 개를 띄워놓고 멀티 렌더링을 또 걸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플러그인이나 어떤 스크립트를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일단 제차하고요. 프로그램 자체에서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바탕화면에 보시면 After Effects 바로가기 이렇게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걸 하나 카피를 합니다. 뭐 Ctrl C, Ctrl V. 자, 우리는 지금 윈도우 10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맥 기반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언더바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클릭하셔서 속성에 들어갑니다. 속성, 프로퍼티 정보에 들어가서요. 여기 보시면은 exe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대상에 여기를 한 칸을 띄워요. 그 다음에 다시 소문자로 M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After Effects 창이 하나 이렇게 떠요. 그 CPU를 나눠 쓰는 게 아니라 또 남아있는 CPU를 또 쓰는 거예요. 끌어다가. 그러면 똑같은 파일을 또 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파일 안에 열리죠. 그죠? 그럼 얘도 예를 들어서 앞에 거는 뭐 0에서 15초, 얘는 뭐 15초에서 몇 초까지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2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하신 다음에 그죠? 렌더링을 걸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렌더링 걸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있죠? 컨티뉴 해볼게요. 그러면 두 개가 지금 렌더링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렌더링이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CPU 쪽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CPU를 각각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사용률이 아까보다 올라가고 있어요. 메모리는 이제 두 개를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50%까지 올라가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또 해놓고, 자, 바탕화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카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언더바 2로 설정을 하고요. 똑같이 띄우고 다시 M 적용 확인. 또 열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또 하나가 열렸어요. 그죠? 그러면 또 똑같은 파일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 다른 작업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또 뭐 요만큼씩 해서 또 렌더링을 걸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만 충분하다면은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3개 정도 띄워서 렌더링 거는 거는 크게 시스템이 버벅거리지는 않아요. CPU가 한 20, 30 정도 남을 거거든요. 3개 정도 띄워서 렌더링을 걸어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나중에 렌더링 건 파일은 따로 묶어가지고 렌더링 걸면 되겠죠. 또 렌더링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총 3개의 렌더링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걸고 있고 아까 또 여기 있었죠. 이 친구도 하나 걸어볼게요.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아까 포즈 잠깐 시킬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쭉 걸고 있어요. 자, 그러면 CPU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66, 64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메모리는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충분한 게 제일 좋고요. 이런 식으로 72, 84까지 올라가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렌더링을 3개 정도 걸면서요. 예를 들면 하나 더 카피를 해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 주고요. 저장. 그 다음에 또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 렌더링을 걸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또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최대 4개까지 띄워서 작업을 해봤고요. 그 이상 하니까 사실은 좀 렌더링도 많이 버벅거리고요. 작업 자체가 일단 버벅거려요. 렌더링은 어차피 쭉 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버벅거리는 건 없는데,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 자체가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4개 정도 띄우는 게 거의 최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CPU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개 창을 띄워놓고 또 다른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맥에서 한번 볼게요. 맥에서는요, 여기 어플리케이션 폴더, 응용 프로그램 폴더 들어가시면 여기 애프터이펙트가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애프터이펙트 파일이 있어요. 그죠? 바로가기 파일은 아니고요. 이거 자체가 이제 컨텐츠 파일이잖아요. 이거를 하나를 카피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거 먼저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 열렸죠. 자, 그리고 카피했던 이 친구 있죠? 이걸 또 더블 클릭하시면 시스템에서 한번 검토를 한 후에 파일을 또 열어요. 그러니까 얘는 윈도우처럼 어떤 경로에 어떤 태그를 붙일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카피만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멀티플 윈도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윈도우보단 더 쉽고요. 그래서 윈도우나 맥이나 이제 애프터이펙트를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충분히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CPU를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렌더링 시간도 분명히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단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실무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꼭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 애프터이펙트 하나 가지고요. 하나의 소프트웨어 가지고 CPU를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렌더링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애프터이펙트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